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깊이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찬양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정말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237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. 그 길, 그 진리, 생명의 빛.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그감의 기을 들여줘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을 그 주인을 알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
함께 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드린 또 하나 수 없는 자들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미 얻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268장 찬양드립니다. 박수를 꽉 돌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. 죄에서 자유를 Oh.
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.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. 우리는 찾는 구주 예수 너무나 하시네. 죄의 모습 우리 영혼을 깊어 깊어 주를 보겠네. 하늘의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속히 87장 찬양드립니다.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.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설 때에